글쎄요. 어디쯤 가야 있으려나? 여깄다. 장거리 탐험 이건가 봐요. 그러면 일단 다 끄고 이거 이렇게 할까요? 그죠? 이게 맞는 거 같기도. 이거 다음에 그냥 바로 장거리 탐험 해갖고 그지? 너무 지루해. 재밌는 일이 하나도 없어? 배부른 소리 하네 진짜로. 뒤통수한테 존나 싹 세게 때리고 싶다 그지? 아우 얄미워. 아, 휴고 침대요? 아, 이게 아직 침대까지 받을 그 정도의 덕을 쌓진 않아서 개인 방까지 지급이고 침대까지 가려면 좀 많은 덕을 쌓아야 합니다. 아직은 네. 침대까지는 조금. 그쵸, 아무래도 이름이 좀 크긴 합니다. 어디 짐 싸갖고 가네요? 그래도 개인 동물, 개인이 생겼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원래 이런 거 없었다고요. 여기 불 하나 나눠 쓰자. 너무 많아, 그지? 와, 이 새끼 엠버가 카티나한테 전투 스킬까지 알려주고 진짜 너는 아 우리 엠버 진짜 마음도 넓지. 근데 왠지 조만간 또 위기가 올것 같으니까. 아, 이게 옛날부터 경연 게임을 하면 항상 이 타이밍의 발전이 엄청 더뎌졌단 말이죠. 뭐냐면 울타리 만들 때거든요. 나무로 생각보다 크게 제약 없이 잘 설치되네요. 이건 이제 설치해야죠. 보통 게임들이 뒤로는 나갈 일이 하나 정도?
생각해. 이 일을 누가 다 할진 모르겠지만 모쪼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 엠버 이제 들어와. 아유 잘자 잘자. 아니 와 부지런한 거 봐. 남들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났네. 늦게 잤는데 참. 와 휴고한테 전투도 알려줬어? 아유 우리 엠버. 저장 공간이 왜 부족하지? 뭐지? 호박 때문에 그런가? 생각보다 호박 밭을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되겠어요. 그죠? 이 정도만 해도 되겠어. 한 줄 만드는데 이 정도면 금방이긴 하네. 너 아 진짜 맘에 안 드네. 아 봄에 시작한 연구가 여름이 됐다고요? 문은 나중에 만... 와우 여러분 이제 라카가 여기에 발이 묶여가지고 발전이 좀 느려지긴 해요. 이게 옷 만들려면 이거를 먼저 만들어야 돼. 화학 직물을 먼저 만들어야 그래야 옷을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스웨터 만들려고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스웨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빨리 코트를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하네. 근데 코트 위에 스웨터 입는 거 아닌가? 겉옷이 따로 있잖아, 그지? 스웨터 입고 코트 입어야 되는 것 같은데? 뭐 연구가 느린 걸 얘 탓을 할 순 없는데 뭐야 건축도 하셔? 아 자재만 옮겨주는구나. 헐 이런 라카가 와서 망치질만 하는 거야?
재료를 좀 많이 넣었는데? 잘하네. 무조건 얘 탓이에요? 야야야 너 오늘 이거 하지마. 쉬지 말고 이거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걸 당장 쉬어버리네. 우리 휴고 어디 갔냐? 응? 우리 휴고 뭐해? 아 산채. 그래. 뭐 늦게 들어와도 상관없죠. 뭐 집도 따로 있는데 누가 신경 씁니까? 난 니밖에 니가 제일 신경 쓰이거든. 아 제발 좀 빨리 일어나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부디. 그래 밥부터 처먹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어. 야 됐나? 아 뭐야 왜 이렇게 마이크가 팍팍 튀지? 계속 튀죠 소리가 한 번씩. 아 모르겠어요? 튀는지? 그럼 다행이긴 한데 왜 이렇게 자꾸 튀는 거 같지? 아... 아... 아 그래요? 그럼 그냥 할게요. 네. 내 이어폰이 이상한가 봐. 멍 때리면서 봐서 그래? 와. 존나 성의 없게 못질하는데 잘 만드네. 귀엽네. 존나 성의 없네. 잘하네. 아 드디어 완성. 아 그러면 이제 라카가 굳이 연구까지 체크될 필요는 없죠. 제작 담당이 라칸데 지금 울타리 만들고 있어서 괜찮습니다. 이건 하게 둬야 돼요. 일단 지금 슬슬 또 누가 쳐들어올 때가 돼가지고 그러네. 목재가 얼마 안 남았네. 야, 오히려 이거 농사를 나무를 좀 심어야겠다.
집 밖에다가. 야, 휴고가 이제 요리 3레벨이야? 어엿한 요리사가 돼버렸네? 나 뜬금없는 타이밍에 자라가버리네? 개빡치게. 아니 그 늦게 잔 건 네 사정인데 이게 맞나? 그래 내가 그것까지 신경 써줘야 하니? 아 확실히 다른 건 빠르네요. 과하게 접근하는 엠버의 방식에 동의한다고? 네가? 이제 와서 엠버 편을 슬쩍 든다 한들 큰일 났다. 누구도 벼락 맞겠다. 이거 큰일 났다.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그리고 좋은 점이 이게 뭐 딱히 내가 뭔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네요. 근데 이게 왜 채취 가능한 게 막대기지? 설마 다 자라면 막대기 나오는 거면 곤란한데? 목재가 나와야 되는데? 휴고야 또 자? 네 이제 탐사 보낼 수 있거든요. 일단 만들려면 와 딱히 이것 때문에 부지를 이렇게 크게 잡은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딱 부지가 맞긴 하네요. 탐사 나간다고 하면 엠버가 나가야겠죠? 아무래도 우리는 엠버가 좀 똑똑하니까. 아 부패해버렸다. 아깝네. 헐 부패한 건 그냥 인벤토리에서 뱉어버리네. 존나 신기하네.
낙하야 그거 빨리 완성시키고 이제 우리 그거 하러 가야 돼. 열기구 만들어야 돼. 휴고 뒤지는 중. 어, 잘한다. 라카 건설 6? 괜찮은데. 라카 건설 동선 킹 받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라카를 욕하는 건 날 욕하는 거야. 다행히도 재료가 좀 있어서. 그래도 선행 연구로 그 합성 수지 그거 해놓은 게 잘 된 게 그 어차피 저게 그 필요했어. 재료가 그 없었으면 어차피 만들지도 못했어요. 열기구. 아님 뭐 사냥 좀 해도 되긴 해. 아 빨리 근데 얘네들 키우고 싶다. 아 얘네 길들일 때 블루베리 들어가고. 아 나쁘지 않은데 빨리 키우고 싶다. 아 테이밍 하고 싶네. 잠깐만 근데 여기에 합성 직물이 안 들어가는 건가? 들어가겠죠? 포함된 거겠지? 라카가 왜? 이게 단순하지 않게 하는 게 있구만. 아. 넌 제작이 1등이야. 아니야, 건설이 1, 제작이 2. 오케이, 나머지가 3이야. 알겠어, 라카? 그 다음에 야, 카티나 넌 무조건 치료가 1이야. 제발 다음엔 그러지 마, 알겠지? 진짜 식용 먹어. 카티나의 비관주의로 인해 화가 났다는데? 아니 관찰! 제작 4가 안 되면 와, 제작 4가 안 되면 안 되네.
어쩔 수 없네. 엠버가 가서 저 소 잡아야지 뭐 어쩌겠어. 가죽을 캐써야 되는구나. 미안하다 야. 너네 다 죽어줘야겠다 야. 엠버가 잡을 수 있겠지? 아니 이 새끼 왜 이러는 거예요? 얘 왜 이렇게 행복도가 안 좋아요? 아, 수면에 방해를 받았대. 야! 너 씨발 저기 구석으로 꺼져. 아. 진짜. 에휴. 내가 씨발 이 새끼 정신 붕괴될까 봐. 아, 진짜. 아유, 카티나 씨발 개새끼. 아유. 너가 이해 좀 해라. 라카야. 사냥한다. 오오오! 야 뭐지? 뭔가 시계 맞으면 기절 같은 걸 해버리나 본데? 덤비진 않네요? 왜 안 덤비지? 야, 드디어 건설 기초가 열렸다. 와. 휴고가 도축도 좀 도와줘. 알겠지? 야, 이거 맞으면 뭔가 이상한 상태가 되나 봐. 헐. 야, 이동 속도가 마이너스 200인데? 어딜 쬐깐한 게 까불어.
어때? 어때? 어때야? 어때야 이 새끼야? 아프지? 됐어. 좋았어. 아, 동물 길들이기 완료. 씨발. 아, 조금만 빨리. 아, 길들일 걸. 어, 이거 다 만들었네? 언제 다 만들었냐? 자, 카티나야, 기회야, 너의 이미지 쇄신. 자, 엠버가 치료를 대기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지? 너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뭐였지, 우리? 내가 뭔가 클릭을 잘못해놨나? 아, 그렇지! 그렇지! 행복도 탭이 어디 있죠? 행복도 탭이 어디 있는 거지? 뒤에 파란색 게이지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이건데 즐길거리가 적은 걸 나보고 어쩌라는 거지? 아, 아 여기 뭔가 파란색깔 칸이 있구나. 아니 그럼 뭐 어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여가 건물이요? 개인 방. 조각상을 만들어주면 조금 나아지나? 좀 행복해지나 얘네? 야 이거 이거 씨발 이 마을이 크기도 전에 이런 거부터 먼저 하면은 너무 사치인데. 아 이거 벌써부터 이 지랄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집이야? 아. 만들어 줍시다. 그러게요. 단열도 있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너무 추워지기 전에 단열까지 신경을 좀 써줘야 될 것 같네요. 자, 엠버에게 탐사를 보냈습니다.
과연 새로운 생존자를 데리고 올 것인가. 야 우리 이거나 하지 말자. 라카야 어 우리 이거 이거나 하자. 가냐? 오 잘가. 갔다와. 돌아와야 된다 락. 어? 엠버야 돌아와야 된다. 얼마나 걸리려나 엠버. 오, 근데 방이 뒤로도 좀 넓어졌네. 이렇게 개인 방 만들어주면 그래도 좋아하겠죠? 뭐, 얘네들 행복도가 그래도 다시 올라왔네 좀. 다행이다. 이틀 걸린다고요? 엠버 없는 이곳에서 이틀이나? 문을 한쪽에다 넣는 게 좋겠지? 가운데다 넣으면 애매하잖아. 가운데다 넣으면 애매하잖아 해놓고 왜 가운데다 놨지? 뭐야 씨발 이거 설마 지붕 따로. 어? 아 지랄. 아아 지붕 겹침. 아 놀래라. 착륙하는 동안 임시 대피소의 형체가 보였고 기대감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대피소를 향해 달려갔으나 달갑지 않은 광경에 맞아주었습니다. 브레탄 시체와 기계 조각들이 사방에 흩어져 샅샅이 수색하세요. 약간의 위험 감수하세요. 어? 이제 휴고가 정신붕괴의 위기라네? 어이씨 애매하네. 응? 헵타고니아를 발견했어? 안 심을 수 없지. 라카야, 너 고생했으니까 방 업그레이드 해줄게. 여기 애들은 야 여기 걸려가지고 뒤지네. 아이 미친. 아 이게 걸리네. 이걸 감상하는구나.
아, 조금 고민입니다. 이거 아 문제가 제작을 너무 안 해요. 건축이랑 제작을 같이 해놓으니까 아 라카가 하는 일이 조금 많네요. 아 하나가 더 있었으면 좋겠네. 제작만 하는 애가.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왔어. 야 CPU 코어를 가지고 왔어? 아니 이걸 야 네 명으로는 조금 부족해요. 더 있어야 됩니다. 생존에 문제는 없는데 야 갔다 와서 연료도 채워놓고 도축도 하러 가? 와, 넌 진짜? 이 게임 혹시 사게 되시면 엠버는 꼭 넣으십시오. 엠버는 사랑입니다. 얘 진짜 2인분에 누굴 넣으면 안 되냐고요? 조금만 더 이거는 해보고 얘기해 드릴게요. 카티나 방금 그래도 엠버 고쳐줬으니까 조금만 더 지켜보겠습니다. 침대 미니어처 됐네. 귀엽네. 이게 주택을 만들면 방을 나눠줄 수가 있는 건가? 그게 그런 식으로 되나? 벽을 치면 되나? 아예 좀 크게 만들고 싶긴 하거든? 이렇게 해주면 방을 나눠줄 수가 있을까? 될 것 같아요? 뭐야 이 새끼? 도마뱀 뭐야? 여기서 왜 날고기 네가 처먹고 있는 거야? 당황스럽게 하네.
이게 넓은 잎 나무로 했어야 됐네. 그지? 큰 관목은 막대기고 이 나무를 했어야 돼. 이게 이제 목재를 얻을 수 있는 거였어요. 딱히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안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해놓읍시다. 그래도 세상 일 모르는 거니까. 다 치웠네요 여기. 만들어 봅시다. 이 정도 사이즈로. 엠버가 재료 옮겨주네. 좋아. 슬슬 그래도 갖춰가고 있어요. 애들을 좀 더 기분 좋게 해줄만한 게 열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안 돼가지고. 악기로 스트레스를 풀어주자고? 그럴까? 음악 연구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썩 내키지 않지만 알겠습니다. 아 너무 과한가? 아 너무 과한가? 뭐하냐 라카야? 아유 근데 뭔가 이런거 존나 송이 횃불 하나에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까 좀 존나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씨발. 에휴 좀 미안한 것 같기도 해. 너는 그리고 딱히 하는 게 없잖아. 얘가 뭐 열을 주거나 이런 것도 없잖아. 그지? 아 해체. 이것 때문에 뭐 따뜻해지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셔버려. 라카가 머리가 아픈가 봐. 자꾸 머리 잡고 이래. 아, 미안해. 아, 씨발, 뭐지? 애들한테 몹쓸 짓 하고 있는 건가? 그냥 죽게 둬야 되나? 별로 안 살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일단 별거 아니더라도 어? 방금 단독 침실이라는 걸로 올라갔어요. 아 이렇게 방을 만들어줘야 되네 라는 건 설마 이 전체 방이면 진짜 안 되는 건가? 어 근데 잠깐만 사이즈가 이렇게 하면 방을 어떻게 나눠줘야 되지? 잠시만 아 에반데? 편안하죠? 폭염? 더 더워지기 전에 빨리 집을 완성하자 우리. 안 되겠다 이거. 작물 마르는 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더 캐면 돼요. 환풍구도 해달라고요? 그 굳이 필요합니까? 창문 달아줄게요, 창문. 과한데? 아니 마음에 안 들면 리더 하지 그랬어. 어? 마음에 안 들면 리더 하지 그랬어. 맞죠? 와, 다 해줬다. 이건 진짜 다 해줬다. 와.
자, 이사하자. 절대 침대는 안 만들어 주시네요. 아, 이게 침대가 재료가 없어요. 절대 안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 재료가 부족합니다. 어? 동굴 거주인 마이너스 5는 뭐죠? 웬 동굴? 설마 여기가 동굴이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너 우는 거 아니지? 어? 너 여기서 자? 아아아 어? 왜 동굴 거주인 마이너스 5지? 뭐지? 잉? 동굴 거주인 마이너스 5가 뭐야? 어? 마루를 좀 깔아야 된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아, 꾸며주는 게 없다고요? 아니, 이게 꾸며준 거 아니면 뭐야? 이걸 해달라는 거야, 지금? 엠버는 세라믹으로 해주는 거 어떠냐고요? 진짜 말라와요 그러다가. 아 진짜 이런 마루가 있네. 아 이런 걸 해줘야 돼요. 야 참. 빨리 연구하란 말이야. 응?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고 탐험 안 할 겁니까? 탐험 하셔야죠. 갔다와 엠버야. 어, 아 엠버 씨발 열기구에서 밥 먹어. 아 존나 이것까지 불쌍하게. 아 꼭 저렇게 불쌍한 약간 그런 퍼포먼스를 하고 갔어야 됐나. 마음 안 좋게.
그렇지 않으면 김왕센 어? 탐험 완료? 어? 가자 가자. 고기 프린팅 엠병. 아니 우리 사람 필요하다고 엠버야. 아 진짜. 그래. 일단 집부터 빨리 완성시키자. 와, 이 동굴 거주인이라는 게 지속적으로 까이네요. 어, 저거 좀 심한데? 됐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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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로켓 뭐야? 어? 드디어? 생존자인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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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드디어! 드디어! 제발 건설이나 제작 둘 중에 한 명만 알아 제발! 제발! 딴 애 필요 없어. 건설 제작!